입구 2호선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한 30초만 오시면 지선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선쌤과 함께 1차. 자, 특별히 2차는 지금 노량진 어디서도 이렇게 다 안 하죠? 저한테 오시면 2차까지, 2차 다 있어요. 저는 유아교육과 15년 교수하면서 학과장을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학과장 했어요. 한 10년 정도 학과장 했는데 제가 유아교육과 교육과장 다 만들었어요. 유아교육과 학과평가 제가 주관해서 다 받았어요. 유아교육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학과 학과평가 잘 받으려고 우리가 썼던 영수증 한 장까지 사무처에 가서 직접 찾아서 다 붙여갖고 학과평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에 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실무와 이론을 저만큼 겸비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설, 병설, 그리고 이런 유치원 다니면서 수업장학 다 했고요. 자, 수업장학, 원감들 수업도 제가 다 봤어요. 수업장학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수진들의 수업도 제가 다 보고 평가했어요. 자, 면접도 제가 내드린 문제들은 연습하면 바로 현장에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지선생과 함께라면 1차부터 2차까지 그대로 직진, 원스톱입니다. 자, 실제 유치원 교육과정은 다 바뀌었어요. 유치원들, 유치원 현장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노량진을 비롯한 모든 학원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요. 선생님들 시험장 가서 울고 오십니다. 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현장성 있는 어려운 문제,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학원가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 내기 경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지선쌤이 공급하는 실제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만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은 합격하고 직결이 됩니다. 일반인이 만든 문제들은 의미가 없어요. 지선쌤과 함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그 모든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합격으로 직진하십니다. 자, 유아교육과 학과장 출신 교수가 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1차, 2차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선쌤의 강의는 연간 28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수는 작게 잡아도 4천 문제가 넘어요. 모의고사 50번 정도 봅니다. 자, 이런 반에서 합격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사는 아직도 많이 뽑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선쌤 손을 잡으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자, 지선쌤과 함께 2024학년도 유아임용 반드시 합격해서 유치원 교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길이 선생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선생과 함께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